반갑습니다. 기호 3번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 안철수입니다. 안철수! 안철수! 1,500억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부했던 그 사람입니다. 무릎팍 도사에서 보셨던 그 본인, 그 사람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점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. 서울은 지난 7년간 너무나 살기 힘들어졌습니다. IMF 외환위기 이래 최악의 실업률입니다. 특히 20, 30대 청년 일자리만 20만 개가 7년 동안 없어졌습니다. 청년들이 힘들어하는 거 그게 사실입니다. 미세먼지 갈수록 악화됩니다. 담배 피는 것보다 서울 공기 마시는 게 건강에 더 나쁘다고 그런 자조적인 불평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도 박원순 시장은 그 기본적인 사실조차 거부합니다. 그렇게 미세먼지가 나빠졌다는 거 인정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미세먼지 좋게 바꾸겠습니까? 생각이 안 바뀌면 결국 미세먼지 가장 확실한 해결책 시장 바꾸는 수밖에 없습니다. 저는 용산구와 서울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. 서울 개벽 프로젝트 들어보셨을 겁니다. 용산구를 가로지르는 철도가 지상에 다닙니다. 그 철도들 모두 지하에 넣고 그 위를 공원으로 만들고 주변을 개발해서 자영업이 활성화되고 청년들이 모여 자유롭게 창업하게 만드는 겁니다. 그러면 서울 전체로 새로운 일자리 수백만 개, 부가가치 수백조를 우리 자영업자와 서울시민이 함께 나누어 가질 수 있습니다. 미세먼지 없애는 가장 확실한 방법, 숲을 만드는 겁니다. 제가 말씀드린 서울개벽 프로젝트로 200만 평방미터의 공원이 생기면 서울의 미세먼지 30%가 사라집니다. 이렇게 저는 확실하게 서울을 살리고 일자리 만들고 미세먼지 없앨 확실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. 박원순 3선 막으려고 김문수 찍으시면 오히려 박원순이 됩니다. 그러니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? 맞습니다. 안철수!